아슬아슬 두 남녀의 서스펜스 스릴러 극장 위험한 동화. 어머 이거 마 무지 이 날씨가 이거 밥도 못 얻어먹은 시어머니 쌍통을 하고 있노. 아구마 내는 마 뭐 야침을 걸렀더니 출출하다. 야, 이 순대국밥에 이 낮술 한 잔이 팍 막 땡기는구만. 차디찬 글라스에 빨간 립스틱 술잔을 부딪히며 찬스 찬스 찬스. 뭐 니네미 찬스도 못 잡고 뭐 여기서 이게 뭐고 이게 뭔 이게 지금 내 인생이다. 아 오빠 나야. 아 반갑습니다. 어쩌면 주말 잘 지냈습니까? 아유 잘 지내기는 짜증나 죽겠어. 내가 저기 뭐야 나무 베어내라고 한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아주 난리다 난리. 아 고마 그 이사 들어갈 집 막 그 집 얘기하는 겁니까? 아유 그럼 살 집인데 한번 좀 둘러봐야 할 거 아니야. 아유 참나. 아마 혹시 그 마당에 그 큰 나무가 있습니까? 어 그래 있더라고. 이야 뭐 이 자고로 이 마당에 서 있는 큰 나무는 뭐 고막 풍수 지리적으로다가 뭐 흉상이다 뭐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. 아유 이 오빠 또 뭐래. 나 좀 도와줘요 좀. 아, 막 극하는 얘기가 있다 말하고 뭐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은. 아이고 도사 나셨다 도사. 아유. 그만 뭐 식사는 뭐 하셨습니까? 내가 지금 밥이 너무 가겠니 오빠. 에휴. 아 와요. 아 오늘부터 통장 후보들 청문회 한다는데. 아유 이게 만만치가 않다. 아 찬찬 찬스. 밤새워 내리는 빗물 찬 찬스 찬스. 아휴 뭘 또 자꾸 찬스 찬스 거려. 아 기분도 안 좋구만. 아유 뭐 아빠 찬스 얘기하는 거야 뭐야. 아닙니다 아닙니다. 뭐 오늘은 이 보건복지통장 그 아들딸 얘기가 아니라. 그러면 또 뭐? 뭐 공교롭게도 뭐 이 동대표 측근 후보들이 이 죄다 이 찬스를 썼던 분들이라 이 노래가 절로 흥얼거려집니다. 찬찬 찬스. 아 나 진짜 그 노래 진짜 마음에 안 드네. 아 뭐 어떻습니까? 뭐 이 김에 이 의대 교수 자녀들 뭐 입시 비리 조사를 막 싹 다 하는 거 뭐 어떻겠냐? 뭐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? 아니 뭐 전수조사를 하자고 지금? 뭐 이것만 내 생각이 아니라 서울대 의대 교수님 생각이다 뭐 이런 생각. 서울대? 아 사실 나는 그냥 기사만 읽은 것이다. 여러분 이 기사 다 보셨죠?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. 아 그럼 오빠 생각은 뭔데? 도와줘 봐요. 혹시 오늘도 오빠 맘 내 맘? 그 네 맘 내 맘. 사실 제 생각도 이렇습니다. 나도 회사도 다녀봤고 아파트 통장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해봐서 알지만서도. 아유 그치. 그래서 오빠도 많이 좀 그런 편이기는 좀 했지. 의대만 있겠습니까? 회사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. 예. 사회 고위직에 있는 자녀들 입시 비리나 이 취업 비리가
모르긴 몰라도 어마어마해. 있을 것이다.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. 아유, 그래서? 고위층들 싹 다 조사해보면 어찌 될까? 아이구야. 아유, 이 오빠야. 그게 되겠어? 아이,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, 이 오빠는. 말이 안 되더라도 한 번 더 야, 또 끊었구나, 이거. 이거만 뭔가 이상해. 이거 이 전화국부터 이 조사해야겠다, 이거. 아, 참. 내가 먼저 확 끊었어야 되는데. 아이고야, 좀 TV나 좀 봐야겠다. 이 흥미진진한 인사청문회가 이거 뭐. 그래서 오늘 이거 하는 기고 많은 기고 왔다.